하지 말아야 할. 하지 말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. 뭔 강국하게 요청을 해. 자기가 하겠다고 하구만. 아니 공원 착공하는데 뭐 그거를 갖다가 합니까? 공원이 건설이 안 됐어요? 건설이 안 되고 이제 삽 뜨는 거야? 삽 뜨는 거야. 그걸 왜 가 용부인이. 타지마 할. 아 타지마 할.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 타지마 할. 타지마 할에 4억가량의 예산을 써서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순방을 갔죠. 1박에 한 1억씩 김정숙 여사께서 쓰고 오셨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갔었다고요?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? 7월이니까 4개월. 4개월 전에 네. 인도에 갔었는데 또 갔다. 놀러 간 거 아니냐? 라는 의혹이 많습니다.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. 라고 막 어마어마한 의미 부여를 하니까 보던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행보도 아닐 뿐더러 이걸 어떻게 외교 행보로 포장하는 게 잘 포장이 안 된다. 이런 지점에서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행주님, 예. 아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의미부여를 함에 따라서 논란의 불이 콱 지펴진 건데 이게 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포장할 만큼 대단한 외교적 평가가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순방이었습니까? 타지 말아야 할. 타지 말이 아니고 타지 말아야 할. 전용기를 탄 거예요. 전용기. 그래서 실제로 문화부 직원 6명이 가야 할 자리에 예. 청와대 13명이 같이 간 거예요. 원래 이제 문화부 장관이 가면은 대통령 전용기가 안 따라붙죠. 그렇죠. 그다음에 전속 요리사도 안 따라붙죠. 예, 예.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청와대 요리사까지 데리고 갔다.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의상 비서까지. 디자이너 딸까지 갔다. 예. 네네네네.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타지마할로 간 거예요.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는 네. 인도만 간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그러더라고. 얼마 전에 네. 김정육 여사가 다녀갔다. 힘들었다. 아, 힘들었다. 없는 일정에 와서 일정 만드느라고. 네. 두바이 사람들이 힘들어했다. 네. 김정숙 여사가 가는 바람에 없어도 될 일정을 억지로 만들었다. 영부인이 왔으니까. 아니 요리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요리시키는 네. 장면을 또 만들어줘야 뭔가를 해야 되니까. 의전을 네. 위한 의전. 네. 어쨌든 이게 예. 저기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네. 2018년 7월에 문 대통령이 정식으로 인도 국빈 초청 받아가지고 인도를 방문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인도의 그 관광 차관이 그 초청장을 보내요. 네. 공원을 조성을 했다라고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보고 장관님 한번 와주세요라고 그 인도의 관광 차관이 외교부에다가 예.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청와대에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. 네네. 외교부에서 잠깐만 스탑하더니 인도에다가 공문을 갖다가 보냈는데 문체부 장관 플러스 영부인을 초청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셀프 초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.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야.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반박은 그 앞서 모디 총리가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으로 오시죠 라고 구두로 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인도 총리 요청과 다르게 실제 초청은 아 영부인은 됐고 문체부 장관만 오면 된다 이거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예. 제가 그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. 당황스럽죠. 아니 불과 한 4개월도 안 됐는데 오셨던 영부인이 또 오셨네요. 또 온다고? 어이구 참 희한하네. 네. 그런 생각하면서 그 본심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.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길게 말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우리는 장관만 요청하는데 영부인이 오셨네요. 장관도 감지덕진데 영부인이 장관도 오셔? 되는데 또 오셨네요. 그 다음에 1등석 타고 오면 되는데 전용기까지 와. 참 희한하네. 네.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예. 그래가지고 10월 중순에 아니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인도에다가 요청하니까 네. 인도 외교부에서 아까 고민정 그 당시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영부인을 초청하는 문서가 왔어요. 근데 고민정 의원도 참 그래. 그냥 드라이하게 인도에서 영부인을 초청한 초청장이 와서 갔다라고 하면 될 걸 찔리는 거야. 인도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잖아. 그러니까. 뭔 간곡하게 요청을 해. 자기가 하겠다고 했구만. 원래 이렇게 좀 찔리면 혀가 길어져요. 간곡하게. 네네. 그 다음에 11월 5, 6, 4, 5, 6, 7 이렇게 갔다 왔는데 4일에 뭐 했냐면 모디 예방을 했어요. 6일에 뭐 했냐면 그 공원 착공식, 그 준공식도 아니에요. 공원 착공한다고. 아니 공원 착공하는데 뭐 그거를 갖다가 합니까? 공원이 건설이 안 됐어요? 건설이 안 되고 이제 삽 뜨는 거야? 삽 뜨는 거. 삽 뜨는 거야? 그걸 왜 가, 영부인이? 그러니까요. 공원도 없는데.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허허벌판 아닙니까? 허허벌판에다가 그 상황에서 마지막 날 비행기가 떠요. 비행기 떠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?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안 오고 어디로 가느냐? 타지마을 가는 거예요. 타지마을로 가. 왜냐하면 공원 그 예정지하고 가깝겠지. 타지마을하고 얼마 안 멀어요. 400km. 400km나 되는데. 저기 인도는 아주 그냥 그 땅덩이가 큰 나라니까. 400km나 돼요? 그래도 400km를 뭐 차 타고 갑니까? 그러니까 네. 뉴델리 갔다가 거기 갔다가. 거기서 다시 타지마을 갔다가 그리고 한국 들어온 거예요.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을에서 인생샷 건졌잖아요. 그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한 게 있어요. 네네. 그게 뭐냐면 단독샷. 네. 저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한 단독 행위가 단독 외교라기보다는
단독샷 아닌가. 아, 단독샷. 네. 단독 외교가 아니라 첫 영부인의 타지마할 단독샷. 샷. 아. 이런 영부인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샷이다 라는 거죠. 비용적인 문제도 논란인데 2천 얼마 예산이었어요? 조정한 장관 가는 게? 2,700만 원. 네. 근데 김정순 여사가 가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4억 가까이. 3억 7천인가요? 네. 그래서 한 방에 1억씩을 다 썼다라는 거고 타지마할이 공원과도 400km. 부산과 서울. 서울, 부산보다 더 멀어요. 더 먼 거리를 굳이 갔다라는 것은 결국엔 타지마할 가기 위해서 굳이 김정순 여사가 그 돈 쓰면서 간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정님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제로 정리해보면 원래는 문화부 차관이 갔으면 끝나는 일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김정중 여사가 가기로 돼 있으니까 차관이 안 가고 또 장관이 간 거예요. 그렇게 격상이 되면서 이 추가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. 네네. 예산을 더 많이 썼다고 보는 거고요. 그러니까 돈 써서 외교 망신을 한 거죠. 인도 측에서 보면 걔들 뭐야? 걔들 한가한가?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겉으로 인도에서 아 고맙다고 하지. 네. 다 중국에서 테이프 커팅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공식 사 뜨는데 뭐야 착공실 기공식 한 나라 영부인과 장관이 예, 예. 더 한심한 거는 그런 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회교록에 자랑 삼아 내고 있다. 정말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. 더 창피한 거예요. 예. 그리고 오늘 그 뿐만 아니라 회교록에 나타나고 있는 아직도 독단적인 인식 왜 문정부가 패망했는지를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. 네. 사실은 변방에서 중심오라라고 한 뜻은 뭡니까? 좌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얘기예요. 아 그렇습니까? 예. 중국 공산당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우리 변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. 중심으로 갔다. 기층 민중들이 정권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. 본인은 있는 정권을 내주고 내려온 거잖아요. 네. 오히려 중심에서 변방으로. 변방 내려온 거죠. 왜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, 후퇴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네.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참 할 말이 없어요. 할 말이 없다. 목동에 가면 파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다음에 저 강남에 가면 테헤란. 테헤란 로이스. 로 있죠.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나라에서 파리공원을 목동에 짓는다고 해서 마크롱 여사가 오진 않죠. 테헤란 로를 준공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란에 누가 오진 않잖아요. 아니 파리공원 지을 때 마크롱 여사가 올 수는 있어요. 네. 그런데 4개월 전에 왔는데 또 오진 않겠지. 그렇지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가는 건 상관없다는 건데 사실은 외교에는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급과 격을 상대국과 맞추고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. 우리가 간다고 해서 한 건 자유 이게 아니라 오는 국가에서는 그 급과 격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.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들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누구를 초청할까를 생각했을 거고 감사하게도 문체부 장관 정도 오면 감사하다. 안 되면 차관, 안 되면 대사라도 와도 된다.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써서 준비해 놓은 건데 그 급과 격을 대한민국에서 안 맞춰준 거예요. 아 영부인 가겠다, 영부인 가겠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그쪽한테도 사실은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좀 우스웠겠죠. 네. 어떤 영부인이 4개월 전에 왔는데 또 오겠습니까? 오지 말라 하지도 못하고. 그런데 또 온다?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한 이야기 자체도 웃기잖아요. 진짜 차관 정도 오면은 뭐 그냥 한번 와서 테이프 커팅이나 하고 그냥 가시오 이런 정도였는데 그렇지. 그런데 영부인이 막 그 전용기를 갖다가 끌고 와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모든 공무원들은 뭘 하냐면 일을 하면 뭘 씁니까? 보고서 쓰잖아요.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없다는, 누락됐다는 거잖아요. 없다는 거잖아요. 타지마할도 보고서. 그러니까 이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. 뭐 영부인의 첫사랑도 아니고 영부인이 처음 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거잖아요. 백서 써야죠. 아니 그러면 그 처음으로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왜 보고서도 안 씁니까?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까?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. 네.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아직도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방해로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썼다라는 겁니다. 아, 나는 그래서 저는요. 이게 사상이 어떻게 되면 저 정도일 수 있을까. 세상 사람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빼고는 다 김정은의 비핵화에는 진심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6차, 7차 핵실험을 했잖아요. 7차 핵실험 임박했잖아요. 그리고 ICBM 개발하고 엄청난 지금 북한의 무기를 개발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사이트 털어가고 대부분 해킹한 거 다 문 전 대통령 뉴스도 안 보나. 문재인 전 대통령만 김정은에겐 비핵화 진심이 있는데 미국이 방해했다. 트럼프와 김정은이 쿵짝이 잘 맞아서 비핵화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툭툭툭툭툭 협상될 뻔한 걸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정은에게 진짜 비핵화 진심이 있는지 김정은이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핵시설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.
라고 해서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설득해서 겨우 물어봤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쭈뼛쭈뼛 대답도 못하고 북한의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협상을 걷어찬 일을 어떻게 저렇게 본인만 해석하고 있는지가 좀 더 놀라웠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때도 이미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뭐 어떤 그렇게 말하자면 찬밥 대우를 당했단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은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 정부로부터 굉장히 그 폄하되고 격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든지 네. 또 우리 정부 돈으로 만든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소가 폭파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런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아, 또 지어줄기라고 했다. 뭐 혹은 뭐 포격하고 난 다음에 위로할 거라고 했다. 이렇게 여전히 김정은을 디펜스하는 듯한 포지션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매우 절망적이다. 그렇죠. 어, 그런 생각을 네. 갖게 되는 겁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남북회담과 관련된 성과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심이 있었다. 미국 때문에 반대가 됐다는 건 맹신을 넘어 맹종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의 핵심평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참회록을 써도 모자를 파네.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